많이 긴장돼? 아니, 그냥. 네, 저희 ROTC랑 대학 재학생 등 우수자를 선발해요.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 전공뿐만 아니라 군사 지식을 갖춘 우수한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학군 사관에 합격해서 사관 후보생 신분이 되면 준군인 신분을 얻게 되고 다양한 군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생 신분증을 통해서 PX, 군 휴양시설 등등의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네, 또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임관 이후에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연봉 약 3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대학원 진학과 연수 기회가 부여되고 20년 이상 복무 시에는 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당하게 되면 400만 원의 단기 복무 장려금과 교보제 구입비라는 이름의 품위 유지비, 동 학예 훈련 수료 시 훈련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담보 입었을 때 사실 어깨가 익숙해지는 자부심이 생기곤 합니다. 군 생활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다양한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OTC 지원 회사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면접 때 자신의 리더십 경험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후보생에 입단하시게 되면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학과 동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후보생들이랑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을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군단의 자체 행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기들과 2년간 즐거운 추억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순천향대 학군단은 1986년 설립된 이후 2020년 현재 총 35개 기수 신임 소위 천여 명을 비롯해서 육군 사단장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육군 교육사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명문학군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우수한 학군단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로 인정받음으로써 자타공인 최우수 학군단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학군단에서는 후보생 전원을 기숙사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후보생은 기숙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학기 반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는데 21년도에는 총액 4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3학년, 4학년 국내 해외 전사적대 탐방 비용을 모두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군교 차원의 해외 연습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전액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 텍사스 A&M 대학교 해외 연습 프로그램에 선발되어서 학교에서 교육비 4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네, 저희 학군단은 체력 단련실, 강의실, 샤워실,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학교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저희 학군단에서 충분히 시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 차례의 선발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먼저 1차에서는 서류 및 필기 시험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2차 시험에서는 면접에 통과하셔야 하고 3차에서는 신체 검사, 신원 조회, 체력 인증 점수를 통해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신 성적을 많이 걱정하실 텐데 지원자분들 대부분이 내신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1학년, 2학년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하세요. 충무공예 후에는 순천향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충무공 동아리는 첫째, 멘토, 멘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둘째, 다양한 필기 정보를 공유하고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필기 시험을 대비하여 모의고사와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체력 단련 준비를 위하여 맞춤형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보이시죠? 네. 저 학군단 인스타그램에 많은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학예 전투 지휘자 훈련 때 워낙에 훈련 특성상 공부할 것도 많고 날씨도 덥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동기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뭐 이겨내면서 보람도 얻고 전우가 옆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조정우 회장님요? 준영아, 예. 우리 50고기 선배들이 예. 60기 후배들 잘 챙겨주지. 3학년 때 전사적대 탐방으로 한라산 등산했었잖아. 알지. 그때 진짜 처음에 올라갈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 올라가서 그 경치가 진짜. 그럼 다시 올라가고 싶어? 어? 아, 그 우리 훈련 때 종교활동 갔을 때 이제 한참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군단 동기 후보생들이 이제 영상 만들어서 보내줬었잖아. 그때 진짜 그 영상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 우리 학군단 동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나 혼자 이렇게 4시간 동안 너희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겠나? 그건 좀... 아무도 몰라주더라고. 학기 중에는 저처럼 좀 짧은 단정한 스타일이면 되고 이병 훈련에 들어갈 때는 박세준 후보생 머리처럼 완전 좀 저보다는 훨씬 짧고 스포츠형 머리로 잘라야 합니다. 여우보생은 머리가 단발머리일 경우에는 이 옷깃보다 짧게 잘라야 하고 이 옷깃보다 길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망으로 해서 깔끔하게 묶으시면 됩니다. 훈련은 총 12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입단전 2학년 겨울방학 때 가는 기초군사훈련 4주와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 때 가는 전투지휘자훈련 4주 그리고 4학년 방학 때 마지막으로 가는 야전지휘자훈련 총 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저희 제식도 하고 군사보안이나 정신교육 같은 거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흥미롭죠? 그렇죠? 흥미롭죠. 그러니까 정신교육이라고 좀 약간 딱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신교육이 뭐 저희를 막 완벽한 군인으로 정신을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나 저희 적이 누구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정신교육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군사 수업이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잠복이나 전투복 말고도 알잠이라고 해서 ROTC가 적혀있는 과장 같은 거를 입고 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네, 이게 저희 학군단 ROTC의 알잠인데요. 여기 ROTC의 R이 있고 이 우측에는 기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뒤에는 ROTC라고 읽어주시겠어요? 단복은 전공 수업이나 학과 행사 때 입고 군사학 수업 들을 때만 입지 않나. 단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자면 일단 무료이고 심지어 맞춤 정장이에요. 단복을 입고 단가방을 들고 이제 캠퍼스를 거닐면 인싸가 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단복이나 전투복 같은 걸 입고 있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거나 걸으면서 핸드폰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좀 금지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선이 느껴지다 보니까 뭔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아니면 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알바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알바를 할 때 제 훈육관님이나 단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군인, 준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정치적으로 어디 편향에 휘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같은 거를 이제 SNS에 게재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 같은 경우에는 2학점이 들어가고 이병훈련 같은 경우에는 계절학기로 1학점이 들어갑니다. 이때 학점당 계절학기 경우에는 1학점당 75,000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훈련이나 또 군사 과목 둘 다 이제 일반 교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양 학점을 제가 따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채워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 장기 복무 그 시험을 볼 때 뭐 교재나 문제집을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단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 복무나 복무 연장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훈육관님들이나 단장님을 통해서 장기 복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듣고 야전에서 어떻게 하면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장교는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리더십과 같은 많은 덕목을 기를 수가 있고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고 만약에 사회 나가지 않고 나는 군의 뜻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ROTC를 선택하셔도 정말 후회 없을 것입니다. 네, 지원자 여러분, ROTC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 지원하시고 합격하셔서 꼭 이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저희 학군단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말고 저희 학군단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학군단 3인실을 준비해봤는데요. 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학! 학군단에 지원하는 게 망설여진다고요? 군! 군대 있잖아요. 너도 할 수 있어. 단! 단연 지원해! 파이팅! 도전하라! ROTC!